여러분, 저는 지금 빠방이 지옥에 빠졌습니다. 제가 빠방이를 이렇게 태워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럴 줄 몰랐어요. 지금 아 엉덩이 아파. 한 30분째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? 엄마가 맨날 있는 거, 모모가 맨날 여기 있는 거라 해. 이거 있잖아,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오노가 타는 것 같은데 어? 네, 오노가 탈까? 엄마가 탈까? 엄마 힘들어. 요즘 우노랑 놀아주는 방법이 정말 특이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풍선인데 풍선 가지고 놀아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제가 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난 그거 아니라고 막 울던데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Come and get it. Maybe that. Okay. Frog would like a strawbe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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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That looks yummy. 아이스크림. 우노도 암. 오, 잘 먹는다. 오. 아빠 도망가야지. 여러분, 오늘은 우노가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입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난리 안 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밤늦게라도. 너무 그림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등장해? 아이, 몸개그까지 하세요. 몸개그 하네. 따라갈 수 있을까?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.
운호 갑자기 얼음 됐어. 날라가는데? 그렇게 들어줘야 되나 봐. 우와. 우와. 이수님 새 책이 나왔어요. 예! 오늘 따끈따끈하게 책을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1호 사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1호 사인은 바로 쭈님에게. 아 그렇죠. 또 이게 누구한테 해줄까? 오늘 네가 이뻤다라고? 왜 울어? 아이고. 운호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처음으로 사인을 할게. 엄마한테 할 거야. 엄마랑 운호한테 할까? 엄마. 짠! 다 썼다. 읽어줄게. 사랑하는 나의 아내 주미. 덕분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. 여보의 진심어린 내조로 인해서 원하던 책이 나와서 기쁘네요.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고 멋진 부부가 됩시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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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처음으로 주미에게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! 여러분 요거는 이지쌤이긴 한데 그래도 가족의 큰 경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지님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책은 뭐냐면 이렇게 퇴근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라는 책이고요. 요 책이요 굉장히 얇아요. 좀 요리책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얇은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파워포인트를 최대한 사진 6장에 담아서 만들 수 있게끔 정말 과정 자체를 굉장히 최소화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. 기분 좋으니까 쭈미지 부부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. 운호가 이제 빨대컵을 넘어서서 팩으로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이거를 하나 다 먹어요. 이러면 설거지 할 것도 없지. 우유는 전 사실 아무거나 먹이고 있어요. 운호가 아무거나 먹어서 잘 먹어줘서 고맙게도 파스텔을 먹이고 상아우유 먹이고 메일우유 먹이고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있어요. 아 장족의 발전이죠. 어? 아기가 드디어 우유를 스스로 먹을 정도로 팩 우유를 먹을 정도로 컸어요. 요즘 운호가 저거 여기 팩에다가 빨대 꼽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. 먹어야지. 이거 넣을 거야? 여기 넣어봐. 여기. 아무튼 뭐에 꽂히면 엄청 해요. 얼마 전에는 그 뚜껑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꽂혀가지고 뚜껑을 제가 계속 페트병을 들고 있어야 되고 운호는 계속 닫아야 됐어요. 잘 안 되는 거에 꽂혀요. 그래서 그 되게 웃긴 게 진짜 엄청 화내면서 해요. 화내면서 막 승질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! 그렇게 승질내면서 하다가 결국엔 돼요. 결국엔 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가나 봐요, 애기들이. 이거는 있잖아, 여기 닿는 게 아니야. 그렇지, 그거야.
반대로 꽂았는데 반대로 꽂아도 꽂히네, 그지? 아? 응? 어? 아니야? 배 볼록한 거 봐. 배가 되게 볼록한데? 아니야! 아니야? 오, 그렇게 내려오려고? 처음인데?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? 엄마 잘했다. 오, 잘했어. 뭐라고? 뭐라고? 왜 울어?